드라마 대풍수 예능 외전을 준비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열심히 사로잡은 로맨틱 종결전입니다. 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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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좋아보지 않을래. 이렇게 떨릴 수가 없어. 네, 안녕하세요. 지성입니다. 대풍수 예능 외전 기대하고 나왔고요. 그 대풍수가 이제 방송을 시작했는데 저는 8회부터 등장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청년 탈색조 여드 김태형 그리고 이은재 안녕하세요. 대풍수에서 혜인 역할 맡은 김소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풍수에서 다니아 역을 맡은 이은지입니다. 강렬한 카리스마에 미친 존재가 유아준! 유아준! 역을 맡은 유아준입니다. 고맙습니다. 자, 도발적인 섹시 퍼포먼스로 돌아온 그녀 카이. 부탁드립니다. 2000년 월드컵의 히어로 그라운드의 황태자 송중근. 안녕하세요, 송중근입니다. 오늘의 저의 그라운드는 이곳 강심장이 되겠습니다. 202억 정도 되는데 그냥 우리가 200억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무조건 사야 돼요. 이제 우리 방청객 여러분들이 워낙 이렇게 관객 여러분들이 환호를 보내시니까 되게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 찍을 땐 이런 느낌을 받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때요? 저는 여기 관객으로 오신 분들은 너무나 편하고요. 예. 저는 저 신동엽 씨가 불편해요. 아, 네. 신동엽 씨가 불편해요. 오시세요. 왜요? 왜요? 야, 불편하다. 불편한 질문, 저희는 뭐 억지로 이렇게 강요하거나 자기적으로 뭐 어떤 분위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예, 하고 싶은 얘기. 그리고 또, 아우, 죄송합니다. 이보영 씨 질문은 지금은 싫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저는 무슨 얘기하고 나올 뻔했어요. 아, 알겠습니다. 편안하게. 예. 기대됩니다. 네. 자, 일단 지성 씨가. 네. 뭔가 그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 나와요. 저는 허구의 인물이에요. 성공한다면. 그 왕을 만드는 어떤 그 역할을 한.